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펀드 조성 협약을 맺고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 전문 혁신펀드에 대해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로 기록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중견기업 전문 혁신펀드는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국내 최초의 중견기업 전문 투자 민관 협력 펀드입니다. 지난 1월 산업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11월까지 총 1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제2차 중견기업 혁신펀드도 연내 조성에 착수할 예정입니다.